시나이프스 에피소드에서 우리가 풀셀프 드라이빙에서 관략하게 말씀을 좀 드렸었죠. 그리고 다음 에피소드에서는 블록체인과 오픈에시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 거고, 이번 에피소드에서는 스타링크 프로젝트, 이것도 잠시 언급하려고 해요. 한 3분? 2분? 3분입니다. 이걸 토대로 해서 우리가 비대면 국가 인프라를 코딩을 하는데, 그 대표 선수로서 국세청을 코딩하는 거예요. 국세청을 코딩하는 이유가, 이걸 코딩하기 위해서는 교통물류라든가 시장이라든가 금융이라든가 등등등등등 이런 것들이 다 돼줘야 됩니다. 다 돼. 신원인식. 신원, 오센티케이션이라고 얘기할까요? 오센티케이션. 그리고 오스라이제이션. 이러한 것들이 다 되어야지 국세청이 돼요. 그죠? 그러니까 재밌죠. 요거 하나 하기 위해서 먼저 이걸 다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스타링크 프로젝트가 이제 동작한다고 상정을 해야지 요 시스템이 우리가 구성이 되는 거예요. 그럼 스타링크 프로젝트가 뭐냐? 뭐냐? 이러는 거예요. 이게 뭐냐니까, 위성들을 이용을 해서, 동영상 얘기 있어요. 보시면은 위성을 이용을 해서 전 세계를 하나의 네트워크로 연결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참신한 생각이고, 생각만 참신한 것이 아니라 이미 현재 위성을 쏘아 올렸습니다. 올려가지고 이미 수백 개가 지구 궤도를 돌고 있어요. 그래서 돌고 있는 건데, 요 위성을 하는 경우가 기존의 광 케이블의 차이점이 뭐냐? 그런데 위성의 경우 장점이 있다는 거죠. 어떤 장점이 있느냐니까, 광 케이블에 비해서 단번에 전 세계를 하나의 망으로 연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광 케이블을 깔려면은 1년, 2년, 3년, 한 10년 동안 장기 프로젝트를 진행해야 되는데, 위성을 쏠 경우에는 1년 이내에 모든 작업을 끝낼 수가 있어요. 두 번째는 리얼타임이 가능하죠. 리얼타임. 그러니까 비서의 진행 속도라는 게 어떻게 되나요? 매질에 따라서 진행 속도가 다르잖아요. 진공 상태, 대기 상태, 뭐 물속, 광 케이블 등등등등 빛의 진행 속도가 달라요. 그래서 지구 반대편에서 나한테 정보를 전송할 때, 광 케이블로 정보가 날라오는 것보다 대기를 통해서, 위성이죠. 위성을 통해서 날라올 경우 100배 이상 빠릅니다. 100배 이상 빠르다고 하는 것은 최초 도착신을 말하는 거예요. 데이터를 띵 하고 1비트를 나한테 날렸을 때그 1비트가 나한테 도착하는 시간이 새틀라이트를 통하는 경우와, 이것도 저궤도 위성이죠. 지금 이게 한 300km 되나요? 지상 300km. 저궤도 위성을 통하는 경우와 광 케이블을 통하는 경우, 얘가 훨씬 빠르다는 겁니다. 빠르고, 그다음에 비용 측면입니다. 코스트라고 할까요? 비용 측면에서 앱틱 케이블, 기존의 인터넷 접속, 그 뭐라고 그래야 되나요? 비용을 새틀라이트로 이용할 경우에는 10분의 1 이하로 줄일 수가 있어요. 물론 이제 시범 서비스 기간에는 좀 가격이 비싸겠죠. 지금 한 달에 한 100달러 정도로 시범 서비스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실제 이게 상용 서비스가 될 때는 한 달에 10달러 미만으로 내려갈 겁니다. 자, 그래서 사업 모형 측면에서 좀 다릅니다. 이것도 잠시 한 1, 2분만 말씀을 드리죠. 어떤 의미냐니까, 기존에 있는 수많은 통신 사업자들을 하나의 네트워크 프로바이더가 대신하겠다는 거죠. 스타링크로 가는 거. 상당히 재밌는 거예요. 어떤 의미냐니까, 기존에 수십 개의 자동차 기업들 있잖아요. 이런 기업들. 이런 기업들을 하나의 자동차 회사가 지금 대신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테슬라. 그게 이제 풀셀프 드라이빙이죠. 그죠? 이것과 똑같은 시나리오로 수천 개의 통신사들을 스타링크 하나로 대신을 한다는 겁니다. 상당히 재밌는 프로젝트고, 또 제가 보기에도 그렇게 될것 같아요. 이걸 보면, 테슬라 풀 SD를 보면은, 이것도 당연히 이렇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스타링크 프로젝트에 대해서 구글이나 이런 데 보시면은 정보가 많이 나와 있어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상당히 재밌고, 이것이 동작하는 내년 상황을 상정을 해서, 그런 다음에 우리가 국가를 비대면 인프라, 기존의 국가를 비대면 국가로 한번 전환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지 않느냐. 코딩 실습 측면에서, 그죠? 어디까지 배우고 익히고, 날로 뭐 배우고 익히니 즐겁지 아니한가, 이런 측면에서 시작을 하는 겁니다.